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네. 휴사구. 네. 알레시스를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데요. 알레시스 브랜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알레시스는 알레시스 스튜디오 일렉트로닉스, 이게 플레임이네요. MXR 공동 설립자 키스 엘리엇 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스 엘리엇 버가 1984년도에 헐리우드에 설립한 회사고요. 첫 번째 제품이 엑스트 리버브였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엑스트 리버브. 네. 799달러라는 전례 없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완전한 디지털 리버브다.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이제 알레시스는 뭐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 드럼 모듈, 뭐 스튜디오 모니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뭘 만들어도 겁나 싸게. 야, 이 가격에 이거 딴 데서 못 사. 거의 이런 정책으로 베링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정책상으로. 네. 그래서 엄청나게 싸고 그 유저 친화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든 그런 회사고요. 보면은 이제 뭐 컨트롤러, 뭐 일렉트릭 드럼, 뭐 인터페이스 등등등 해서 가시면 이제 기기들 굉장히 다양한 악기와 전자 기기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알레시스의 Q49. 알레시스를 제가 아까 이제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는데, 자, 알레시스 사이트 지금 들어왔죠? 알레시스 사이트에서 프로덕트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드럼 앤 퍼커션, 키보드 레코딩, 라이브 사운드 이렇게 있는데 미디 컨트롤 들어가면 자, 여기 있죠, 이제. 맞네요. 네, V25 마크 2, V49 마크 2, V61 마크 2, 그다음에 Q 미니, Q 마크 2, Q88 마크 2. 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보어텍스 와이어리스 2. 굉장히 독특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V 시리즈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또 Q 시리즈 보실 수가 있습니다. Q88, Q49, Q25. 아니, 이게 작은 건방, 이것도 되게 예쁘게 나오네. 이거 네네. 여행용으로 컨트롤러 사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면은 상세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은 139,000원. 저렴하죠? 네. 자, Q49 마크 2 49 건반 USB 미디 키보드 컨트롤러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키보드가 그 소형 사이즈 아니고 그냥 풀 사이즈죠. 네. 풀 사이즈 신 섹션 소프트 건반이고요. 별도의 전원 없이 USB 버스 파워만으로 작동이 된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기능을 통해서 뭐 다양한 기능들을 옥타브 키 가지고 만질 수가 있어요. 옥타브뿐만 아니고 트랜스포저 이런 것들도 네. 여기서 바로바로 기능 바꿔서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패널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옆면에 이제 또 포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따 외관 볼 때 한꺼번에 볼게요. 네. 자, 프리미엄 번들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는데 프로툴을 줘요. 프로툴 퍼스트 알레시스 에디션, 그리고 MPC 비트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멜로딕스에서 제공하는 60개의 무료 레슨.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주요 기능 요약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 위에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네, 유연한 네. 옥타브 조음김, 그리고 고감도 모듈레이션, 피치밴드 휠, 다양한 소프트웨어 컨트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 �밑에 살펴보면 2.1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이미지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 키 자체가 이제 풀사이즈 신섹션 키라서 이거랑 이제 같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네. 일반적인 건반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옥타브 버튼, 이 옥타브 버튼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옥타브 조절이 되는데, 어드밴스드를 누르고 트랜스포즈를 누르면 여기가 트랜스포즈로 바뀌고, 어드밴스드를 누르고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그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옥타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볼륨 슬라이더죠. 네. 미디 신호를 보내주는 볼륨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 이제 방향 키들은 매키 컨트롤, 그리고 HUI 프로토콜 이용해서 요거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DAW랑 이제 붙였을 네네. 때 구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 네. 휠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게 터치감이 좋아요. 요게 여기는 뭐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 여기가 아주 예쁘고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요렇게 여긴 아무것도 없네. 저쪽인가 보네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네, 여기네요. 여기 있습니다. 켄싱턴 락과 USB 포트, 서스테인 페달, 그리고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똑딱이에요. 똑딱이 네. 귀엽습니다. 자, 아랫면에 이렇게 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없죠. 가볍습니다. 2kg. 크기 비해서 되게 가볍고 네.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는 Q49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럼 바로 터치감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딱히 뭐 많이 기능 보여드릴 게 없고 그냥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건 지금 모듈레이션이 안 먹는 소스고 그죠 이건 피아노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 지금 여기 트랜스포즈로 되어 있네요. 어드밴스드로 해놓고 이제 옥타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잖아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어드밴스 누르고 트랜스포즈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트랜스포즈로 옥타브로 놓고 터치감 어떠세요? 일반적인 그냥 소프트 건반 터치랑 뭐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르간 한번 밀어 보시죠. 좋습니다. 클랩에네 뮤트 사운드가 나는군요. 좋네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뭐 드럼 한번 해볼까요? 드럼 해보실래요? 오 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확실히 편한 것 같네요. 네, 편해요. 작고 진짜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고요. 네, 드럼입니다. 거기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옥타브 올려 주시면 네. 반대죠? 좋습니다. 터치 편하시죠? 네, 터치 딱히 일반적인 소프트 터치고요. 49건반이기 때문에 이런 뭐 피아노 아까 오우야 기타입니다. 재밌네요. 좋아요. 그래서 그 아까 피아노를 칠 때도 양손 플레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죠. 딱 여기서부터가 필수 기능들과 연주관까지 다 살펴봤고 저는 그 요즘에 워낙에 그 좀 특수 기능들이 많은 컨트롤러들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굳이 쓸 일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딱 이렇게 피치 시프트, 모듈레이션 그리고 옥타브랑 우리 얘처럼 얘는 진짜 없어도 너무 없잖아. 얘는 진짜 딱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피아노 플레이가 이제 그렇죠? 개인이시고 이제 어쨌든 그 그렇습니다. 피아노 터치가 중요한 예, 그 뭐 이게 작업해 보시면 아는데 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를 누군가한테 이제 미디 소스로 이제 건반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이제 피아노 연주자한테 이거 갖다 주면은 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들이 왜 이 피아노 터치랑 거의 흡사한 걸 해야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그걸 신호를 받아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피아노 악기도 좋아야겠지만 그렇죠. 이 터치가 이제 피아노 연주자는 확실히 이렇게 피아노 터치 해머 터치해야 네. 되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이걸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나는 뭐 비트메이커다 진짜 뭐 패턴 음악 한다 이러면 사실 이걸로도 충분하시고요. 사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연주에 대한 기본적인 양손 연주에 감이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가져가는 거지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아니고 점점 이제 줄어들죠. 뭐 3, 7로 간다든가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뭐 25권 저 같은 경우 이제 여행용은 25권 그렇죠. 딱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뭐 32권도 괜찮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49권을 피아노 연주자한테 주시면 안 돼요. 네네. 네, 피아노 연주자가 용인 가능한 최소 사이즈는 76권입니다. 76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찍으시는 스타일에서 약간의 확장성.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뭐 똑같은 패턴 음악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R&B 팝 같은 거 할 때 EP 사운드. 뭐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심플한 뭐 이렇게 현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현 편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편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패턴 음악에서 나오는 그 소스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찍어내야 될 때는 요 정도로 충분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뭐 사실 이거보다 더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요것도 뭐 어떻게 보면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작업량이 그래도 조금 패턴 음악에서 좀 소스가 많다. 그래서 여러 악기들을 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요 정도 써주시면은 충분히 작업하실 때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엄청 다른 기능들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 정도 사이즈가 딱 그냥 평균적인 네, 컨트롤. 저도 뭐 기능 있는 것보다 사실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는데 뭐 여기 굳이 이거 터치패드 뭐 없어도 이걸로도 충분히 이제 아무래도 뭐 라이브를 하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처럼 이제 작업자일 경우는 뭐 딱히 필요는 없죠. 위에 뭐 패드 같은 것도 충분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알레시스 이번에 또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컨트롤러들 이게 간단하고 편하게 나온 컨트롤러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